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충분히 즐거울 거고, 그리고 약간의 경각심, 그리고 저한테 이만한 피해를 주신 분들한테 저도 힘들었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빌런설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감동실화? 아닙니다. 고구마실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빌런,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 기사님은 불렀는데 컴퓨터 탓이래요 하시는 분.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은데 모든 분들을 제가 빌런이라 얘기하는 거네요. 이분은 아주 특별했어요. 제가 기억나기로 아마 2016년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쯤이었는데 PC를 i7으로 접해서 판매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그래픽카드 꽤 괜찮은 70 라인업이 들어간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일정 주기로 튕긴대요.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인던 한번 들어가면 1시간 정도 사냥해야 되는 인던도 있고, 길게는 2시간까지 사냥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오드 따다가 그 튕겨서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파티원 하나 없어지면은 제대로 못 깨잖아요. 이 사람이 힐러하는 사람일 텐데.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기사님은 불렀대. 근데 인터넷 기사님이 PC 탓이라고 한대요. 근데 30분 주기마다 튕기는 거는 보통은 PC 탓이 아니고 인터넷 탓입니다. 근데 뭐 기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믿었죠. 손님한테 물건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물건을 받고 난 뒤에 보드를 한번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일부러 다른 랜을 사용한 다른 칩셋을 랜을 썼는 보드로 변경해서 그분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원래 쓰던 보드를 제가 제 컴퓨터 업그레이드하면서 썼고요. 그분은 새 보드를 썼는데, 저는 또 그분이 이상증상이 있다고 했는 보드 잘 쓰고 있는데 한 2-3일 지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니 사장님, 그 보드 교체했다고 하셨는데 바뀐 거 맞아요? 그 얘기를 내가, 지금 그 부품 박스 가지고 계시죠? 보드 이름이 다를 거예요. 교체해서 나간 거 맞습니다. 원래 쓰던 거보다 조금 더 나은 제품으로 변경돼서 나갔어요. 근데 똑같은 증상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기사님, 다른 기사님 한번 불러보시는 거 어때요? 그랬는데 동네 뭐 그 담당 기사님은 정해져 있나 봐요. 그분은 불렀는데 또 컴퓨터 탓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럴 수 있잖아요. 확률이 진짜 희박하긴 한데 100대 한 번도 잘 안 나타나는 증상인데 뭐 또 불량이 났을 수 있어. 만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한 번 더 보드를 교체해 드렸습니다. 벌써 보드가 세 번 바뀐 거죠. 처음에 원래 쓰던 거, 그리고 교체 한 번, 또 교체 한 번. 근데 교체를 해 드렸는데 또 인터넷이 튕긴대요. 이때쯤 돼 저도 슬슬 열이 받았어요. 그리고 벌써 택배를 두 번은 착불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랬어요. 아 손님, 보드만 지금 세 가지 썼는데 또 똑같은 주기로 튕기는 거면은 아 이거 절대 진짜 절대 컴퓨터 탓이 아닐 거라고. 아 근데 제가 기사님 벌써 두 번이나 불렀는데 기사님은 컴퓨터 탓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누굴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컴퓨터 잘 모르니까요. 사장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외장 랜카드 USB 타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진짜 컴퓨터 탓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콜이 돼서 제가 USB 타입의 기가 랜카드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또 튕기는데요. 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사장님 이게 뭐예요? 아 제가 진짜 그때 솔직히 그 얘기 들을 때 좀 그랬어요. 아니 나는 해줄 만큼 해준 것 같은데, 지금 보드만 두 번 바꿨고 외장 랜카드 줬는 것만 해도 나는 지금 40만원 손해본 것 같은데, 해줄 만큼 해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저도 강짜로 나왔죠. 아 손님 진짜 그거 컴퓨터 타시면은 제가 환불해드릴게요. 한번 인터넷 바꿔보세요. 지금 인터넷 기사가 문제없다 그랬는데 지금 쓰시는 게 뭐였죠? SK인데요 KT로 한번 바꿔보세요. KT로 바꾸고 똑같은 전화 생기면 환불해드릴게요. 이렇게 돼서 예, 손님이 인터넷을 바꿨습니다. 안 해야 될까 그대로부터 연락이 없어요. 고맙다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한 일주일 뒤에, 손님 어떻게 됐어요? 그 인터넷 바꾸고 난 데는 안 튕기던가요? 아 사장님 지금은 잘 돼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아니 뭐 잘 되면 됐습니다 하고 씁쓸하게 전화를 끊는 기억이 있네요. 그때 손해본 돈이 약 40만원 정도. 그리고 인터넷 바꾸고 난 데는 인터넷이 잘 된다. 이거 안 된다고 하시는 분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일정 주기로 튕기면은 보통의 경우 인터넷 탓입니다. 그 중간에 그거 바꾸는 게 있어요. 잠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 IP가 변경이 되는, 고정 IP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튕기는 경우인데 요새는 이런 일 잘 없을 거야. 옛날 얘기예요. 요새 뭐 기가 인터넷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을 텐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너무 오래된 그 신호를 받는 모뎀이라고 하죠. 요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튕기는 경우도 생겨요. 노화돼서 요거 한번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 처음에 꺼졌는데 인터넷이 안 될 경우에는 윈도우 설치 다 됐는데 우리가 다 설치가 줬는데 그러면 이제 공유기나 아니면 모뎀을 전원을 완전히 뽑았다 한번 다시 꽂아보세요. 그러면 인터넷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보통 해결되는데, 그래도 안 되고 뭐 기기를 몇 번 변경해도 안 된다, 그때 컴퓨터 탓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PC에 랜카드는 불량률이 그리 높지 않아요. 한 500대 600대 팔아야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직접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뭐 2년 3년 길게 썼을 때 얘기예요. 초기 불량으로 랜카드 불량은 잘 없거든요. 테스트 다 해서 나가고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진짜 답답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썰입니다. 나는 손댄 적이 없는데 수냉쿨러가 터졌습니다. 이때 진짜 시겁했어요. 이때 이분이 천안에 사시는 분인데, 사장님 컴퓨터에 물이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냥 내가 놀래가지고, 원래 제가 출장을 안 나가요. 근데 출장을 나갔습니다. 천안까지 출장 나왔어요. 차 한 시간 몰고. 그래서 물건을 받으러 갔는데, 일단 왜 물건을 받아왔냐면은 물이 새잖아요. 물이 새면은 이걸 택배로 보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호스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게 수냉쿨러 쳤을 때 하나가 이렇게 터졌어요. 이거 그냥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SSD에 들어가고 그래픽카드에 들어가고 하드 그 파워에 들어가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냥 코드 뽑고 놔둬라, 우리가 찾으러 간다 해서 가지러 갔었어요. 그리고 이거 받아가지고 바로 와서 이제 이게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면은 다 분해하고 깨끗하게 세척하고 한 2주 말리고 그 다음에 불량 남는 부분을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수냉 터진 건 당연한 건데 이 누수 때문에 다른 쪽이 불량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픽카드 떼려고 옆으로 눕혔습니다. 근데 그래픽카드가 좀 기울기가 이상해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과장 하나 안 하고 그리는 건데 그래픽카드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일직선이 아닌 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나사로 아직 고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그래픽카드 슬롯이 있잖아요. 아시죠? 슬롯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요 밑에 슬롯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잘 봐요. 어떻게 되었냐면은 일단 이 똑딱이가 안 뜯겨있고 그대로 붙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여요. 보자마자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메인보드에 슬롯이 들렸단 얘기예요. 손을 댄 적이 없다 그랬대 이분이. 내가 처음에 뭐지?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손님한테 드렸어요. 손님한테 드리고 손님 여기 이 부분이 파손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는 절대 손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손님하고 실랑이를 시작했어요. 아니 손님이 손댄 적이 없다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안 됐을 텐데 손님 지금 이거 쓰신 지 두 달 넘었잖아요. 두 달 넘었는데 왜 이제 연락 주세요? 방금 포장 뜯은가요? 아니죠. 왜냐면 이분 그 전에 딴 거 가지고 나한테 연락 준 적이 있거든요. 여튼 방금 포장 뜯은 게 아니에요. 아니고 분명히 두 달 동안 잘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택배 파손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택배 파손 아니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추궁하니까 남자친구분이 그 컴퓨터가 잘 안 돼서 손을 좀 봐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랬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 앞에 걸쇠가 이렇게 제껴져야지 들립니다. 이게 나사 풀고 그냥 뽑으면 안 돼요. 이것도 팁이에요. 나사 풀고 그냥 뽑으면 안 되고 요 앞에 부분을 이렇게 제껴야 돼요. 제끼면은 자연스럽게 이 앞부분이 들려요. 들리면서 반쯤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나사는 원래 풀려져 있어야 되고 뒤에 걸 잡고 통째로 드러내면 되는데 이 부분을 남자친구분이란 분이 몰랐나봐요. 그래서 힘으로 잡아당긴거죠. 이게 곰곰이 생각하니까 잠깐만 그래픽카드 힘으로 잡아당겼다고? 아 설마 싶었어요. 왜 설마 싶었냐면은 그래픽카드 잡아당기는데 이거 잘 안당겨지니까 어디 하나 지지하고 힘 주면서 당겼을 거 아니에요. 호스를 잡은 채로 이거를 잡아당긴거죠. 그 다음에 호스도 뽑고 그래픽카드 슬롯도 해먹고 물론 이거 내 PC이긴 한데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여튼 그래요. 손댄 적 절대 없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 슬롯이 파손된 게 사진에 뻔히 보이니까 발뺌을 못 하셨어요. 못 하고 뭐 남자친구가 손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때 고장 났는 게 그래픽 카드는 다행히 세척 잘하고 말리니까 됐어요. 됐고 보드는 뭐 소켓 그래픽 카드 PCIe 슬롯이 나갔으니까 파손이어서 AS가 안 돼요. 그다 물에까지 젖어가지고 AS 불가. 이거는 새로 사야 되고. 그리고 쿨러는 이게 그때 그 브라보텍스 유통한 디쿨 쿨러였는데, 아니 그냥 이거 솔직히 이거 사람이 손으로 뜯어가 파손난 건데 AS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쿨러는 돈 추가로 안 들어가고 보드는 새로 샀어요. 그래서 손님한테 그랬죠. 손님, 제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보드값은 받아야 되겠다고. 내가 출장비나 그 AS 수리비는 안 받을 텐데 손님 이거 손을 대신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한테 이태도 손을 좀 봤죠. 왕복 갔다 온데 한 3시간 걸렸고요. 물건 받고 차 운전하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기름값도 좀 나가고 거기에다가 이거 택배 보내고 다시 받고 깨끗이 세척하고 이럴 때 내가 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두세 대 조립하는 시간 그대로 다 날려 먹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저게 저 슬러시 파손된 거 보여주기 전까지 손을 안 댔다고 우기시더라고요. 보통 수냉 쿨러는 여러분이 나중에 버릴 거 있으면 한번 땡겨보세요. 이게 엔간의 힘으로는 안 뜯겨요. 진짜 안 뜯기거든요. 셀 수는 있어요. 호스,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호스 연결 부분이 새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새는 거 정도는. 근데 이게 뽑혀 있으면은 그냥 힘으로 뽑은 거예요. 실제로 문제 생기면은 그 수냉쿨러 회사가 책임을 져주는데 그냥 센 거면은 나머지 부품 고장난 것까지 다 책임져요. 손안 댄데 센 거면은 여러분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냉 막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누수 보증까지 다 해줍니다. 수냉이 터졌다? 아 업그레이드네 아싸 하면 됩니다. 왜? 터짐에서 파손난 같이 그 누액 때문에 쇼트 나서 고장난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 CPU 같은 거를 다새 걸로 바꿔줘요. 아니면 새 거에 응하는 가격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손을 안 대고 쓰시면은 수냉은 터져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하드 같은 건 불량이 잘안 나니까 물이 젖는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손을 안 대시면 진짜 문제가 없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고 손을 대면은 안 돼요. 손을 대가지고 저렇게 뜯었을 경우에는 AS받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뜯었는지 모르겠네. 어제 손안 뜯길 텐데. 하여튼 그런 빌런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1번 빌런하고 2번 빌런이 동일 인물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손안 댔다는 말을 안 믿은 거예요. 택배 보내자마자 파손 났으면 게임을 못 했을 거거든? 근데 게임 잘하다가 그뭐 30분마다 튕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택배 초기 불량은 절대 아닌 거고. 택배 초기면 절대 아닌 거예요. 결국 손을 댄 건데 손을 안 댔다 우기셔서 놀래가지고 그 출장까지 나가고 출장 나가서 일일이 다 빼내고 세척하고 그 확인하고 고쳐줬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저 때도 좀 멘탈 뻐개질 뻔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빌런설이 있습니다. 3번 소음이 너무 심하네요. 환불해주세요. 이분도 좀 특이한 분이었는데 일단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사양을 저한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짜드렸습니다. 케이스고 펜이고 본인이 다 골랐어요. 저는 이제 보드 고르는 거 어드바이스 정도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게 방문을 하셨고요. 물건을 수령해 가신 분인데, 이때, 아, 조용하다, 깔끔하다, 잘 만들었네. 아, 고맙습니다 하고 들고 갔거든요. 근데 한 2주쯤 후에 연락이 옵니다. 뭐지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펜 소음이 너무 심해서 애가 자꾸 깹니다. 애가 깨요. 이거 불량인 것 같으니까 환불해 주세요. 근데 원래 맞춤식 제작은 옷이나 핏이나 똑같아요. 원하는 사용을 해주고 가게에서 방문해서 확인하고 사간 거는 초기 불량이 아닌 이상 원래 환불에 의무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제품 샀다 하더라도 인터넷 통신으로 일주일 안에만 환불이 되는 거지. 방문해서 샀고 이거 자기가 맞춤식으로만 샀다 그러면 환불에 의무가 없어요. 근데 나 이미 2주가 지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랬어요. 손님, 저희가 이미 날짜도 지났고, 그거는 환불이 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사양으로 짜셨기 때문에, 방문 수령으로. 이거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 난 안 된다. 환불해줘. 야, 난 안 돼. 아니, 내가 시끄럽다는데, 이거 불량 아니냐. 왜 환불 안 해주려고 하냐. 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더라고요. 한 20분을 그렇게 빠득빠득 우기셨어요. 그 다음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쌍방에 사실 욕까지 오고 갔었어요. 물론 욕을 내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긴 한데, 어쨌든, 저도 실컷 떠들고 안 돼보니까 정신이 급히 들긴 했어.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여튼,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아, 그러면 내가 경찰관 볼 테니까, 와가지고 얘기하자. 누구 잘못이냐. 아, 경찰관이 얘기한 대로 하자. 그러니까 안 와.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경찰 부자니까 왜 안 오냐고. 누가 잘못나 보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좀, 그때 기분이 많이 상해서. 근데, 그제서야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마누라 몰래 컴퓨터를 샀대요. 근데 이게 걸려가지고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환불받아 오라고 했대. 그래서 펜 소음 난다 그랬다고. 어쩐지 펜 소음 나는 거 교체해준다는데 자꾸 환불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법적으로도 해줄 의무가 없을 뿐더러 이거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중고로 팔아야지. 이거를 구매한 데 가서 환불해달라는 거는 이슈 잘 써놓고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맞죠? 네, 이때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아, 결국 내가 환불을 해주긴 했는데 100% 해주진 않았고 2주 썼으니까 90%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결국 80% 가격에 쿨앤조에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대로 찾아보면 내용이 있어요. 실화입니다. 제발 좀 혹시 그 와이프한테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불 안 되니까 그 웬만한 제품 다 환불 안 돼요. 일주일 넘으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중고 시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여튼 이랬던 기억도 있어요. 네 번째도 있는데 이 네 번째는 지금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래 일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시청자가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봤는데 왜 내 얘기하냐. 기분 나쁘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내가 이걸 왜 영상으로 찍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본체를 그 제가 견적 따서 이분이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더라고요. 부팅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가게에서는 멀쩡했고 진짜 부팅이 잘 안 되는 거면은 가지고 방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니 그 좀 이따가 사진을 줬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랬어요. 좀 이따 사진을 줬는데 이런 사진이 왔습니다. 자, 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처음에 이 사진 찍어줄 때만 해도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사진 보자마자 알 수 있나요? 모르겠죠? 내가 뭐 불도 들어오고 다 멀쩡하네요. 그러면 전원 나가는 건 아니고 파워 문제는 아닐 텐데 버튼도 일단 잘 먹으니까 전원이 들어왔을 거고 그러니까 그 그래픽카드 쪽에 제대로 꽂았나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쓱 보니까 근데 이 손님이 자꾸 저한테 저 그래픽카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여기 방열판 떨어져 있는 걸로 사진 보고도 인지를 못했어요. 이 같은 녹색에다가 이렇게 색칠돼 있으니까 여기 방열판 떨어진 거 못 봤거든요. 인지를 못하니까 손님이 슬그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픽카드 쪽에 뭐 이상한 거 없나요? 그래픽카드 좀 자세히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픽카드 쪽 보니까 뭐지? 왜 방열판이 떨어졌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방열판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손님이 분명히 이 얘기를 했어요. 아, 나 손댄 적 없는데 그 방열판이 처음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접촉력이 좀 세서 잘 안 떨어질 텐데. 저게 바이퍼램이거든요. 양쪽에 접착 테이프가 붙어있긴 합니다. 그렇게 고정이 됐는데 이상하네. 나는 이렇게 떨어진 거 처음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뭐 이상한 게 안 느껴져요? 램이 2번, 4번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꽂혀 있는 램은 방열판이 반가죽이 됐죠. 반템이 떨어졌어요. 4번에 꽂혀 있는 램이. 근데 3번에 이상하게 램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램보다 높이가 많이 낮다. 그리고 위에 방열 그 불빛이 나는 소자가 쭉쭉쭉 이렇게 붙어있죠. 매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램이 층위 메모리인데 원래 요렇게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그 층위 메모리 종류에 따라서 로우 프로필이라서 좀 낮은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램칩이 박혀있는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 있고 요 위에 방열판이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바이퍼 메모리 방열판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4번 슬롯에 있고, 요 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램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램이. 램이 지금 어디 박혀 있는 거예요? 3번에 박혀 있죠. 자, 자세히 보세요, 사진. 2번은 멀쩡한 램이에요. 그러면 3번에, 어? 램이 하나 더 박혀 있어. 그리고 4번은 방열판만 박혀 있어. 예, 이 손님이 3번에다가 세 번째 슬롯, 이 슬롯에다가 램을 꽂았다가 뺐는데 이 똑딱이 안 누르고 뺀 거죠. 램을 뺄 때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파져 있고 여기 똑딱이가 걸려 있어요. 아니면 이쪽에 파져 있던지 뭐 하여튼 그래 돼 있습니다. 똑딱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걸려 있는 똑딱이를 눌러서 떼줘야 돼요. 이렇게 누르면은 푸싱 되면서 이게 빠집니다. 빠지고 램이 자동으로 들려 올라와요. 근데 안 누르고 이 똑딱이를 안 누르고 램을 들은 거죠. 드러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방열판만 쏙 빠진 거야. 두 개가 여기 심지는 그대로 남아있고 실제 램은 방열판 빠진 거죠. 근데 그 반쪽을 4번에 다시 꽂아놓고 내한테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자동으로 떨어졌다 그런 거죠. 아니 잘 생각해봐요. 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게 순간이동 할 일 없잖아. 역한으로.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을 리도 없고, 우리가 실수했으면 이거 인지 못했을까? 안 켜졌을 텐데 빠지는 거 이걸 몰랐을까? 그럴 리가 없죠. 얘는 손을 분명히 댄 건데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님한테 이걸 막 설명을 했어요. 아 손님 그거는 손님이 지금 3번에 꽂아가지고 빼면서 빠진 거 아니냐, 지금 3번에 이거 램이 남아있지 않느냐, 속 알맹이가 4번에는 껍데기만 붙어있고 이게 자동으로 떨어졌다고? 속에 이렇게 빠져있는데? 손 대신 거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램을 새로 사야 된다, 파손이 난 상태고 이 지금 램이 정상적으로 껐을 때도 이 3번에 붙어있는 이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 그랬더니 부모님을 바꿔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 우리 아들이 그랬을 리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 거짓말 안 하는 아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건가? 뭐 어쨌든 수리는 해드렸습니다. 가져오라고 해서 수리는 해드렸고 수리비는 딱 메모리 비용만 받았어요. 메모리 저거 고장났잖아요, 못 쓰잖아. 메모리 비용 8만원만 받았고 뭐 그 외에 별도 비용은 받지 않았는데 아 솔직히 좀 그랬어요. 아니 그럼 본인이 한테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한 거야? 저런 걸 내가 판 거야? 아니잖아요. 처음엔 잘 됐잖아요. 그 있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AS를 해줍니다. AS 기간 아니면 1년 아니면은 소비자 과실이라도 해줘요. 다만 그 AS 비용은 어쩌면 안 받는데 부품 비용은 받아야 돼요. 제가 그 공짜로 제가 부품 사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니까 한 대 팔아봤자 100만짜리 사가면은 뭐 6만 7만원 밖에 안 남아요. 200만짜리 사가셔봤자 10만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거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청구가 되는데 그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본인이 부시아 먹은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안 우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판매한 거 빼고는 웬만하면 S를 잘 안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빌런. 아, 이것도 지금 이때 내가 이거 너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제일 힘들었던 빌런인데 5번 빌런은 그 모자간이에요. 모자간인데 이 모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왔는데 어머니도 예의 바르시고 뭐 말씀도 잘하시고 내가 얘기하는 가격이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구매를 하셨어요. 아들도 마음에 들어서 들고 갔어요. 이 당시 6,500에 그 예산이 좀 빡빡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AMD 글카를 넣어줬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넣어줬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네, 신성조리컴입니다. 내가 누구누구 삼촌인데요. 응? 누구 삼촌이시라고요? 아니 그 왜 누구누구 삼촌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그 왜 야구한다는 그 뭐 이러니까 내가 알아먹었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아들이 야구한다는 얘기가 기억이 났거든요. 아 네 기억납니다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데 이런 구형을 팔면 돼요? 양심을 팔고 판매하지 마세요 라고 그 솔직히 좀 더 띠껍게 얘기했는데 제가 좀 여러분 순화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예? 저는 그뭐 중고를 팔거나 구형을 파는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i5 6500이라면서 i7이 최신형 아니야. 왜 구형을 넣어줬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얘기하시는 분잘 말고 계신 것 같은데 i5는 쏘나타라고 생각하면 i7은 그랜즈입니다.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의 CPU는 6000 시리즈고 제가 6500을 넣어줬기 때문에 원래 6600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가성비가 좀안 좋아서 6500으로 넣어드린 건데 구형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아 무슨 소리야, 9000 시리즈도 있는데. 아그 당시 9000 시리즈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AMD 9000 시리즈. 여러분 아마 그런 제품 있었나도 모를 텐데 AMD 9000 시리즈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거는 인지를 못했어요. 인지 못하고 9000 시리즈요? 9000 시리즈 같은 거 없을 텐데. 있으시면은 사서 보여주시면 제가 아 그리고 내 구형 팔았다는 거 인정할게요 그랬어요. 당시에는 인텔의 6000 시리즈 가장 최신이었거든요. 벌써 이것도 한 4, 5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드디스크 용량이 이게 뭐요? 250기가? 내가 10년 전에 맞춤 컴퓨터도 이거보다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응? 그거 SSD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드렸어요. 그거 그 전화 주신 분 하드 디스크가 아니고 그 SSD라고 뭐 솔리드 뭐 무슨 디스크인데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자기 전원 읽고 쓰는 방식이 아니고 안에 전자 신호가 바로 왔다 갔다 하는 칩 같은 게 들어 있는 거예요. USB 칩 여러 개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훨씬 속도가 빠르고 대신 가격이 좀 비싸요. 용량이 적고. 하여튼 그러니까 단 제품이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를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랬거든요. 무슨 컴퓨터 관련 일을 하세요? 그러면 SSD 정도는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래픽 카드도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서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일일이 찝어서 얘기해주니까, 갑자기 막 버럭하면서 화를 내면서, 아니, 젊은 사람이 말이 많네. 내가 컴퓨터 관련 일 하는데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지. 장사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얘 삼촌인데, 어? 뭐 어쩌고 그런 거예요. 내가 녹음 삑 누르면서 내가 녹음 눌렀어요 그때. 욕을 좀한 30, 20, 30분 들었어. 쭉 듣고 이제 좀 지나는데 화가 풀리는지. 그래 그때부터 내가 반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컴퓨터 관련 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한거 맞냐고. 지금 한 얘기 하나 족족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CPU도 9000 시리즈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SSD를 줬는데 뭔 하드디스크 얘기하십니까? 비용이 그만큼밖에 안 줬는데 나는 할수 있는 최선을 했다 생각해요.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 가서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 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지금 20분 넘게 받고 있는데 당신한테 그 소리를 왜 들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샀는 게 당신도 아니잖아요. 나 그러면서 좀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뚝 끊어버려요. 뚝 끊어버리길래 그러니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애 어머니한테. 애 어머니는 아주 사근사근 잘 얘기하시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 사장님 미안합니다. 네? 네 그때 이미 마음이 상해서 네? 그러니까 아 그게 애 삼촌이 좀 성격이 뭐지? 모질다. 그래서 그 애가 손해 봤을까봐 내 대신 얘기해준다고 그러길래 전화번호 연결해줬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아 지금 녹음 다 해놨고 그 삼촌이 한분 저한테 욕설도 길게 하셨죠. 경찰서 같이 하시다. 가서 얘기하면 될 거예요. 경찰서 가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정말 죄송하다고 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20분간 욕 먹었는데 진짜 내가 지금 여기서 막몇개 빼먹었는데 그분이 강아지 새끼 소 새끼까지 나왔었어요. 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나는 욕은 안 했어요. 화를 내긴 했지만 뭐 어린 것이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서 그게 녹음 내용이 아직도 갖고 있는데 PC 안에.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경찰서 가자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역시 아유 경찰이 무섭긴 한가 봐요. 나도 경찰 무서운데. 하여튼 그런 빌런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이게 내가 다 얘기해준 건 아니거든요. 한 30분까지 빌런 얘기를 했는데 생방에서 얘기해주니까 고급 맛을 답답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재밌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쉬어가는 코너니까 여러분 그뭐 기분 크게 나쁘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튼 저도 지나고 나면 이제 뭐 별로 큰 느낌은 없어요. 좀 억울한 느낌은 있지만
사실을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잘 모르면은 아는 척 안 하는 게 좋아요. 진짜 내가 불합리한 걸 받았다 싶으면 확실하게 조사해서 조목조목 따지세요. 다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본인 실수해서 고장 내셨어도 어지간하면 저는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저한테 언성 높이거나 거짓말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나는 얼굴을 팔고 이미지를 팔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이미지 깎이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어지간 받아들여 줄 테니까 너무 우리 있잖아요. 대립각 세우고 아니 뭐 화 좀 내면 들어줄까? 지성질 좀 하면 들어줄까?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서로 인격체잖아요. 편안하게 얘기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다 쿨하게 인정해주시고 그러면은 저도 뭐 기분 크게 안 나빠요. 아 뭐 그러실 수 있죠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가요. 본인이 잘못했다 그러시면 한 번 근처에 있거든요. 음료수 쏟고 오신 분. 아이 사장님 미안해요. 내가 이거 음료수 환타 마시다가 혹시 고양이 때문에 놓쳐가지고 흘렸는데 아 이거 어떻게 수리 안 될까요? 그러면 아이 뭐 그러실 수 있죠. 나도 와봐요. 제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교체 될 거는 비용 어쩔 수 없이 이제 청구는 되는데 최대한 싸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좋게 서로 기분 좋게 한번 얘기하고 그럽시다. 여튼 어때요? 답답합니까? 아니면 재밌었나요? 빌런 썰은 생방에 사실 몇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있는데 제가 녹방까지는 안 찍으려고 하다가 올려주세요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야기 듣고 뜨끔하신 분 있을 수 있어. 오씨 저건 내 이야기 같은데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나 힘들었어요. 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명은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 뭐 이런 얘기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막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스갯소리로 한번 지나간 얘기 할 수 있지. 여튼 호응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빌런썰이었어요. 혹시나 나중에도 뭐 재밌다 싶으면은 너무 자주는 안 하고 1년에 한 번쯤 빌런 특집 모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말 그대로 도움되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번 영상 예정은 내 시스템에 적당한 파워 고르기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떤 부품이 어느 정도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는지를 표로 싹 만들어서 이 정도 파워 고르면 좋다 정도로 짜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바이바이.